미국이 사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막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비판하는 보호무역의 원조거든요. 예, 그 소위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 자체가 미국이고, 이제 초대 재무장관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그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그리고 19세기 한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100년 이상이 100년 이상,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관세가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내부에서는 뭐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다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어 노동 규제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가 적었던 거는 그 맞지만 그런 보호무역이라든가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미국만큼 그렇게 정부가 개입을 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발전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자유무역을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선봉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밀턴이 이제 그 원래 미국 독립전쟁 때그 조지 워싱턴의 부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계속 그 따라다니면서 말하자면 거의 뭐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제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지만 대통령을 뽑은 거는 1789년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연방 정부가 생긴 건데 워싱턴이 연방 정부의 대통령이 되면서 해밀턴을 재무장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미국의 양대 그 어떤 세력이 뭐냐면 하나는 그 북부에 있는 그 제조업 세력이고 하나는 이제 남부에 있는 그 대지주 세력인데 이제 해밀턴이 그 북부 세력을 대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생산성이 너무 낮아가지고 영국이나 그 유럽에 발전한 나라들하고 경쟁이 안 되니까 이거를 관세 보조금, 그 다음에 뭐 정부의 그 사회 간접 자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유치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했고 그 반대편에 말하자면은 그 수장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은 그 초대 국무장관의 3대 대통령을 한 토마스 제퍼슨인데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유럽에다가 이제 그 면화나 뭐그 담배 같은 이제 농산물을 수출하고 유럽에서 제조업 제품을 수입을 하면 품질도 더 좋을 뿐 아니라 값도 더 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이, 그 비효율적인 미국 기업들을 보호를 해가면서 이거를 받쳐줘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두 세력이 계속 싸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처음에는 남부 그 지주 세력이 셌기 때문에 해밀턴이 그 자기 임기 내 내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실현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1920년대 30년대 오면서 이제 점점 미국 사람들이 아이 계속 자유무역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제 관세를 계속 올리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게 큰 싸움이 난게 남북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문제만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그게 노예 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그 안건이긴 했지만 사실 링컨은 노예 문제에 있어서는 온건파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은 뭐냐면은 기존 그 주,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때 이제 미국이 서쪽으로 계속 팽창하면서 서쪽에 이제 새로운 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만 노예제를 도입을 안 하겠다면 남부가 노예 제도를 유지해도 괜찮다 이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한발 나가서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링컨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미국 그 북부의 주류 의견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남부는 그 노예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타협이 이제 가능했는데 그거 말고 또 이게 대립이 된게 뭐냐면은 관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남부는 농산품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하면 좋죠. 농업에서는 자기네가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유럽에 갖다 팔고 유럽에서 좋은 물건 들여와서 그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북부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말하자면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사실 링컨입니다.
링컨이 그 보호무역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인이었거든. 네네. 예, 그 전에는 이제 무슨 뭐 페더럴리스트 이제 해밀턴 같으면 연방주의자니 연방주의자. 해가지고 예,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집합이 돼가지고 이제 나온 게 공화당인데 링컨이 공화당의 초대 대통령이고 남북전쟁 시작되자마자 뭐그 전에도 이미 미국이 공산품 관세가 평균 3, 40% 되는데 남북전쟁 시작되자마자 아, 이 정부 그 전쟁하려면 수입이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관세를 거의 한 60%로 올려버리고 평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안 내려요. 그걸 계속 유지를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 그 관세 문제가 그 남북전쟁의 중요한 원인 중에 그 바람과 함께라는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소설 앞부분에 보면 그 클락 게이블이 한그 버틀러라는 사람이 남부 사람들이 하자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남부에 공장 하나나 있냐 너희. 맨날 그 노예들 부려가지고 그 담배나 팔고 면 하나 팔고 했지. 너희 전쟁 나면 어디서 무기 만들어가지고 전쟁할래? 그래가지고 남부가 진 이유가 그거예요. 얼핏 보기에는 뭐 돈이 더 많은 것 같았지만 부자들 지주들이 많으니까 산업 생산 능력이 없거든요. 북부에서는 공장 해가지고 기관총 만들어서 돌리는데 남부도 물론 이제 뭐 사다가 쓰고 그랬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남북 전쟁이 그런 식으로 그 뭐야 미국의 말하자면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